전 세계적으로 진단 장비는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이 피래기만은 정확한 진단이 안 되어서 현장 기술자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제품은 국제 표준 규격 기준으로 피래기 사고인자인 저항성 전류를 직접 검출하는 기술로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근본에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진단 장비 시장의 90% 이상이 해외 시장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자본력이나 인력 면에서 부족함이 많지만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이런 CES와 같은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해외 진출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벤처 기업의 혁신 제품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납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제도를 통해서 수요 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장됨으로써 스타트업의 이런 성장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조달청의 혁신적인 이런 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또 이렇게 집행해 주신 분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